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건강이슈의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임약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환자분들 중에 10대, 20대 때는 잘 모르고 피임약을 오래 먹다가 40, 50대 돼서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보통 피임약의 단기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구역감이라든가 체중 증가, 붓기, 자궁 출혈 이런 거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장기적으로 썼을 때의 부작용은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피임약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이 두 여성 호르몬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부작용도 이 두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고 종류도 각기 다릅니다. 혈전 형성이나 부정출혈, 구역감, 체중 증가는 에스트로겐 때문에 생기게 되고요. 프로게스테론으로 생기는 안드로겐 효과로 다모증이나 여드름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일시적인 부작용들은 다른 세대의 피임약으로 바꾸거나 또 중단을 하면 뭐 없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참이 지나야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해드릴 연구 주제는 자궁 내막의 두께 감소인데요. 지금은 피임을 위해서 피임약을 복용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피임약을 중단하면 5일 이내에 생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다시 원래의 생리 주기를 회복을 하고 뭐 임신하고 출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난소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난소암의 확률을 줄여준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연구에서는 5년 이상 복용한 환자군에 있어서는 자궁 내막의 두께가 얇아졌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임신을 위해서 인공 수정을 하는 1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중 30명의 환자는 7mm 이하의 얇은 내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환자의 피임약 복용 연수는 9.8년, 약 10년 가까이 되었고요. 반면에 7mm 이상의 자궁 내막 두께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피임약의 사용 연수가 5.8년이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5년 이상 피임약을 사용한 군과 5년 미만으로 사용한 군을 나눈 그래프인데요. 5년 이상 사용한 군의 평균 내막 두께는 8.8mm였고 5년 미만으로 사용한 그 환자군에서는 두께가 9.72mm였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배아 이식을 할 때 장기적인 피임약 복용이 실패율을 증가시킨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또 자궁내막 두께가 7mm 이하일 경우에는 유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6mm 이하일 경우에는 임신 가능성이 20%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보통 건강한 여성에 있어서는 뭐 피임약의 장기 복용이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여성에 있어서는 피임약의 장기 복용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임약의 사용이 난소를 쉬게 해서 난소암을 예방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난소암은 떨어지지만 유방암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BRCA 유전자의 변이는 난소암과 유방암의 가능성을 둘 다 높이는데요. BRCA1 변이의 경우에는 80세까지 유방암의 가능성을 72%, 난소암은 44% 증가시킵니다. BRCA2 변이의 경우는 80세까지 유방암은 69%, 난소암은 17%를 증가시키고요. 그런데 이 논문을 보면 이론대로 피임약이 난소암의 가능성을 줄여준다면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피임약을 쓰는 것이 맞지만 피임약을 또 4년 이상 복용할 경우에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난소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쓰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부작용 중에 하나 혈전 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는 큰 문제인데요. 피임약 사용 기간이 5년이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오주비가 20% 정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35세 이상의 여성이 흡연하는 경우 피임약은 금기가 되죠.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피임약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작년에 나온 케이스 리포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서는 생리전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가 단기작약 바나후박 같은 한약제를 넣은 토키토라는 이름의 한약을 복용하고 호전된 케이스가 나옵니다. 생리통도 진통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심하고
부종도 체중이 1.5kg씩 막 늘 정도로 심했고 변비도 심해서 배에 가스가 가득 찬 모습이 논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주간의 한약 치료로 효과는 20주간이나 지속되었고요. 진통제도 먹지 않을 정도로 생리통이 좋아졌습니다.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한약의 효과를 보면 장의 운동성을 개선하고 장과 골반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죠. 또한 자궁근육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자궁근육을 수축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진통제 없이도 생리통이 한약만으로 좋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에 있어서 한약치료는 통증만 없애는 진통제나 생리를 지연시키는 피임약보다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임약을 단기간 피임의 목적으로만 쓸 때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혈전 가능성이나 뇌졸중에 대한 위험은 에스트로겐의 농도에 좌우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함량이 좀 적은 디오미 순정 같은 약이 좀 좋습니다. 에스트로겐에 의한 부종 미식거림, 부종 출혈이 적기도 하고요. 오늘은 피임약의 장기적인 복용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 역시 피임약을 피임의 목적으로만 쓸 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통, 다낭성 난소증후군, 난소암 예방 이러한 목적으로 피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한약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짧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진짜예요.